안녕하세요, 정현준의 짱풀 골프. 오늘의 레슨은 웨글. 힘 빼는 동작에 무조건 필요한 루틴이에요. 그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위글위글은 아니에요. 웨글웨글. 그래서 웨글웨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드레스 섰을 때 지금 제가 한 동작 봤죠? 이렇게 손목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요거 하는 이유는, 일단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어드레스를 서놓고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상체 이렇게 경직돼 있는 느낌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백스윙도 회전도 안 되고 거의 팔로만 들었다가 그냥 팔로만 이제 때리는, 그래서 힘은 엄청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비거리가 안 나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웨글은 이제 헤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처음 이제 준비자에 섰을 때 이 손목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좌우로 좀 이렇게 흔들어 줄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몸도 같이 흔드셔도 돼요. 그래서 몸에 일단 경직되어 있는 이 힘을 최대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손목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 손목 스냅으로만 공을 때려도 비거리는 다 나가요. 공 때리기 전에 이제 습관을 만들면서 이제 힘을 빼는. 그래서 프로들 이제 뭐 대회나 이런 걸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웨글은 다 프로들마다도 달라요. 약간 손목을 이렇게 앞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제 프로들도 있고요. 몸통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도 있고, 손목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좌우로 손목에 힘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든 간에 이 헤드 무게를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루틴을 가지시는 거죠. 이렇게 손목을 푸시면서 그립의 힘을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글위글은 이렇게 엉덩이를 흔드시는 거고, 웨글은 이 손목을 헤드 무게를 느껴주는, 이렇게. 자, 옆에서 이런 식으로 하체도 좌우로 약간씩 이렇게 힘을 조금씩 이렇게 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샷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7번 아이언이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한 170, 160, 160에서 170.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때리셔도 이 헤드 무게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이거는 7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드라이버도 하시고. 왜냐면 이제 드라이버는 공을 더 세게 쳐야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긴장되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드라이버도 연습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숏아이언 또 마찬가지로, 이건 모든 클럽이 다 이렇게 웨글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루틴을 가져주는. 그래서 요거 연습 방법은, 아까처럼 이제 손목을 이렇게 좌우로 자꾸 이렇게 흔들면서 이 헤드 무게를 느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이런 도구가 있으면 도구로 이렇게 손목을 튕겨보세요. 그러면 이 샤프트 탄성이 최대한 내 손에 느껴지게. 그 대신 막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흔드시는 게 아니고, 힘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립이 이렇게 가벼운 상태. 그래서 내 그립의 힘이 100%의 힘으로 꽉 쥐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한 40%에서 50% 이렇게 가볍게 준 상태에서 웨글을 가지는 상태, 순간적 이 스피드로 내시는 거예요. 가볍게 스피드.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웨글을 갖고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 웨글을 하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는 일단 힘이 빠지고, 두 번째 기본적인 나만의 루틴.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힘이 빠지면 당연히 헤드 무게가 느끼겠죠. 그래서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이제 공을 때리기 때문에 이제 헤드 스피드도 빨라지시는, 그래서 비거리도 당연히 늘어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글은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